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상지 움직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과 성능 지표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는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관련 주제에 대해 과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어 자료조사 겸 찾다가 이제 도움이 될것 같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n e u r a l s y s t e 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2021년 9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9이고 리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거의 5% 안에 드는 어, 저널입니다. 어, 본 논문은 뇌파를 통해 어텐션 상태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상지 움직임 의도를 분류할 수 있는 어그 계측 구도의 디코딩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단순 움직임 의도 분류가 아니라 어텐션이 정복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트로가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용에 따라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EEG는 뇌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EEG 신호를 사용하여 정신 상태와 인간의 움직임 의도를 해독하는 것이, 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움직임 의도 디코딩의 경우 주요 분야 중 하나인 이 상지 움직임 의도 디코딩은 이 상지 장애 환자의 재활을, 재활에 중요한 가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외 나머지, 어, 단락의 부분에서는 운동, 이 움직임 의도 디코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지 움직임 의도 디코딩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어텐션 즉이 주의 상태가 움직임 의도 디코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코딩 성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두 가지 주의 상태에는 알터네이팅 어텐션과 디바이디드 어텐션이 있는데요. alternating attention은 주의가 이중 또는 다중 작업 사이에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divided attention은 주의가 이중 또는 다중 작업 간에 분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상지의 움직임 중에 주의가 분산된 상태, 즉, 산만한 상태에 있다고 하고,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주의가 산만해지면 이 움직임 의도 감지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역시 이 분할된 주의가 MRCP 및이 움직임 의도의 디코딩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이 주의 상태에 있을 때이지순호에서 움직임 의도 디코딩을 해결하려는 방법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주의 상태와 주의가 산만해진 상태에서 잘 수행될 수 있는 상지움직임 의도의 계층적 디코딩 모델을 제안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외 나머지 단락에서는 이 전체적인 논문의 흐름과 논문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험에는 총 12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참여했습니다. 피험자는 모두 정상 또는 정상으로 교정된 시력을 갖고 있었고, 내질환 병력은 없었으며 모두 오른손잡이로 모집되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각 피험자는 주의 집중하고 있는 상태와 주의가 산만해진 상태의 그 상지 움직임으로 구성된 두 가지 실험을 완료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모든 피험자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 움직임을 상지 움직임 작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피험자들은 2차원 수평면에서 상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실험을 총 50번 진행하였고, 각 트라이얼 사이에는 1분의 휴식 시간이, 그리고 두 가지의 그 어텐션 실험 사이에는 5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실험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3초간의 휴식 시간 이후, 손의 시작, 위치를 찾아, 어, 시, 손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Q 사인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6초까지 피험자는 움직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각적 자극 효과를 피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2-3초 동안 자신의 속도에 맞춰 오른손을 움직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주의를 기울인 상태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손 움직임 작업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산만한 상태의 실험에서는 손 움직임 테스크와 그리고 인지 테스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인지 작업으로는 어, 이중 테스크 중 보존, 보조 테스크로 많이 사용되는 m100, 테스트, m100 테스크가 선택되었고, 숫자는 2초마다 소리를 통해 무작위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가장 최근의두 숫자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EEG 신호는 64개의 무선 장비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전극 위치는 오른쪽에 그림과 같습니다. 오른손의 위치는 모션, 위치 추적 장치인 f 스트트 t r 를 통해 획득되었고, 해당 장치를 통해 손 움직임의 시작 시점을 결정하고, 해당 시점에서의 뇌파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각 트라일마다 마이너스 3초에서 3초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이후 다운 샘플링과 베이스라인 코렉션 등의 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제한된 계측적 계층적 디코딩 모델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크게 주의 상태를 감지하는 ASD 부분과 움직임 의도 인식을 위한 MIR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SD 구성 요소는 피험자가 상지 운동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피험자의 주의 상태를 먼저 인식하게 되고 ASD에서 얻은 주의 상태에 따라 MIR 시스템은 해당 동작 의도 디코딩 모델을 사용하여 디코딩된 동작 의도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은 다양한 주의 상태, 즉, 집중 상태 혹은 산만한 상태를 고려하여 이지 신호를 통해 움직임 의도를 디코딩 할수 있게 됩니다. 각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주의력과 인지 작업은 알파파와 세타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프론탈 및 페리어털 영역에서 어텐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어텐션 디텍션을 위한 ASD 알고리즘에서는 FFT를 통해 프론탈 및 페리어털 영역의 EEG 신호를 주파수 대역으로 필터링하게 됩니다. 해당 알고리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움직임 시작 전 1초부터 움직임 시작까지의 데이터로, 어, 각, 그, 각, 어텐션의 상태에서 어, 각피험자에 대해 150개의 샘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류를 위한 피처로는 프런털 및 페리얼털 영역의 16개의 채널에 대해 EEG 신호의 주파수 대역 파워를 사용하였고, 어, 주의 상태를 식별하기 위해 LDA 분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움직임 의도를 위한 MIR 알고리즘에는 움직임 의도를 디코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진 MRCP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움직임 의도, 움직일 의도가 없는 샘플은 실험 전 준비 단계, 즉 움직임 시작 어, 2에서 3초 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움직임 의도가 있는 샘플은 움직임 시작 0.5초 전부터 움직임 시작 후 0.5초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에서는 미니멈 피크 네거티비티, 슬로프, 앰플리투드 베리어빌리티, 앰플리투드 민의 4가지 피처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니멈 피크 네거티비티는 MRCP의 최소 피크를 나타내고 슬로프는 마이너스 0.5초에서 0.5초 사이의 EEG 데이터의 일리니어 리그레이션 슬로프로 계산되었습니다. 앰플리튜드 베라빌리티와 앰플리튜드 미는 각각 각 샘플의 EEG 앰플리튜드의 표준 편차와 평균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전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LDA 분류기를 사용하여 움직임 의도를 디코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어텐션 디텍션 후 움직임 의도를 감지하는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움직임 의도만을 디코딩한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중 상태와 주의 산만 상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움직임 의도 디코딩 모델을 구축하였고 주의 산만 상태에서 모든 피험자는 거의 96%의 정확도로 m p e 테스크를 완료하여 어, 주 태스크인 이 상지 움직임 작업이 산만했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해당 실험에서는 처음에는 각 어텐션 상태를 한 번에 수행하는 어 실험을 8명의 피험자에 대해 진행하였으나 이 블록 실험 설계에 대한 교란 요인을 테스트하기 위해 주의 집중 트라이얼과 주의 산만 트라이얼을 이 무작위화하고 섞게 되는 어 인터리브드 어 디자인을 전체 피험자 중 4명의 피험자에 대해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좌측의 8명의 피험자와 우측의 4명의 피험자로 나뉘어 표현되었습니다. 디코딩 성능은 정확도와 true positive rate, 그리고 false positive rate, kappa 인덱스로 나타내었고 블록 디자인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의 산만 상태보다 이 주의 집중 상태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고 정확도와 kappa 인덱스에서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interleaved 어, 디자인에서는 어, 이 블록 디자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TPR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지표에서 마지널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체적으로 산만함이 모션 디코딩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션 디코딩에 대한 산만함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이 계층 구조의 모델을 재현하였습니다. 계층 구조 모델에 대한 성능을 알아보기 전에 각 그룹별 MRCP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각각 주의 집중 상태와 주의 산만 상태에서 채널 CZ, C3, 그리고 C4에 있는 전체 피험자의 평균 MRCP를 보여줍니다. 각 그림에서 실선은 주의 집중 상태의 평균 MRCP를, 점선은 주의 산만 상태의 평균 MRCP를 나타내며 넓은 범위의 배경은 각 MRCP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의 상태와 관계없이 MRCP의 음의, 경향, 음의 경향은 움직임 이전 1초부터 나타나며 움직이기 0.5초 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실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약 0초 근처에서 미니멈 피크 네거티비티에 도달하게 됩니다. CZ에서 주의 집중 상태의 미니멈 피크 네거티비티, 즉 MPN이 주의 산만 상태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을 관찰할 수있으며 C3와 C4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과 관련된 뇌영역과 주의와 관련된 뇌영역의 뉴런의 발화시 발생하는 간섭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 이유로는 이 산만한 상태에서 이 상지 움직임 모션 테스크에 대한 정신적 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층구조 모델에 따른 결과로 아래의 결과는 각 알고리즘에 대한 디코딩 성능을 나타냅니다. ASD의 경우 주의 상태를 디텍션 하게 되며 평균, 평균 정확도는 80.95%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MIR은 각 집중 상태에 따른 성능을 보여주며 해당 성능 또한 일반적인 디코딩 모델과 유사하게 주의 산만 상태보다 주의 집중 상태에서 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의 산만 상태에서도 충분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SD와 MIR 알고리즘을 결합한 계층 구조 모델에 대한 최종 성능 결과입니다. 제한된 계층 구조 모델에 대한 장점을 더잘 보여주기 위해 첫번째 결과로 보여드렸던 기존 방법과의 성능을 비교하여 전체 피험자에 대해 나타내었습니다. 제한된 모델의 평균 정확도는 75.99%로 기존 모델의 69.9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별도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TPR, FPR, 카파 인덱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어, 각 주의 상태에서의 모델간 성능을 보여주며 해당 결과 역시 이 주의 집중 상태와 주의 산만 상태 모두 이 제한된 모델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를 통해 주의 산만 상태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디코딩 성능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주의 상태를 고, 고려하여 움직임 의도 디코딩을 할 경우 주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은 디코딩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움직임 의도 테스크에서 이 주의 상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의 2023년 3월 기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9입니다. 해당 저널은 Q2에 포함되어 있지만 많이 알려진 저널이기도 하고 해당 논문이 스트로크 환자에서의 이 MIBCR 성능에 관한 연구여서 도움이 될것 같아 읽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 또한 인트로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 내용에 따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의 동맥의 협착이나 폐색, 그리고 뇌로의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한 뇌 조직의 괴사를 의미합니다. 뇌 조직 손상은 편마비 및 장애를 유발하는데요. WHO에 따르면 뇌졸중은 중국에서 장애와 사망의, 사망의 주요인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은 재활 분야에서 중요한 토픽이 되었고 재활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BCI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예로 QEEG, EEG가 -Ease, 활용될 수 있고 VR 또한 BCI 재활 시스템의 효율,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은 신경의, 신경계의 가소성, 즉 플라스티시티에 기초하기 때문에 학습 및 훈련 중 반복적인 피드백 자극이 재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동적 자극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더 강한 유도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MIBCI는 이 손상, 손상된 내역력과 신경 경로의 재구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FES라 불리는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즉 기능적 전기 자극과 결합된 BCI는 다른 유형의 뉴로 피드백보다 이 functional recovery에 더 좋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BCI-FES 재활 훈련은 만성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에 힘상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MIbCI를 함께 사용하면 외부 장치의 효과적인 제어뿐만 아니라 이 재활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파와 시각, 청각, 근존도 자극 피드백을 이용한 MIbCI 재활 응용 시스템을 설계하여 뇌졸중 환자에 적용하고 그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뇌졸중 환자가 피험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통해 엄격하게 모집하였습니다.선정 기준은, 선정 기준은 중국 급성 허혈성 뇌졸중 진단 및 치료 지침의 전,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기에 있어야 합니다.또한 35세에서 70세 사이의 환자로 인치 장애가 없고 정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선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외에 응급처치 시 환자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상지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앞선 기준을 앞선 기준을 만족한 총 47명의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이 초기 BCI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3명의 환자는 정확도가 기준치보다 기준치보다 낮아 제외되었고 4명의 환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40명의 환자가 어,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고. 무작위 배분 방법과 개인의 의지에 따라 환자를 MI군과 대조군으로 동일하게 나누어 임상 시험에 참여하였습니다. 각 그룹에 대한 환자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EG 데이터는 총 28개의 채널을 통해 측정되었고 어, 표면 근전도 신호의 경우 16개의 바이폴라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재활훈련은 크게 MIBCR훈련과 일상재활훈련으로 나뉘게 되며, MI군은 MIBCR훈련과 일상재활훈련을 모두 받게 되고, 대조군은 일상재활훈련만 받게 됩니다. MIBCR재활훈련은 시각 및 청각자극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비그림과 같이 화면에서 잡기, 놓기 들어올리기, 내리기, 회전 등의 상지 움직인 애니메이션이 5초간 대생되며, 그 과정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세션에 총 12개의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며 세션 사이에 1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허용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총 50회 반복하였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획득된 EEG 신호는 동작 명령으로 변환되어 근전 자극 시스템을 제어하여 환자의 사지 근육을 자극하게 됩니다. 환자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45분에서 60분씩, 총 3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상재활훈련은 균형훈련, 기립훈련, 서고앉는 균형훈련, 중심이동훈련, 침상 및 의자이동훈련, 보행훈련, 보조기 및 보조보행훈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3주간의 재활훈련을 마친 후 환자들의 운동 능력과 신체 상태를 평가했는데요. 크게 5가지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었습니다. 먼저, MI 및 대조군 환자의 상지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푸글마이어 평가를 사용했습니다. 본 평가에는 상지 부분의 33개 항목만 사용되었고, 전체, 60, 전체 66점 중 어깨와 팔꿈치, 손목과 손, 운동 협원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점수가 분비되었습니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상지 운동 기능이 더 우수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신체의 종합적인 운동 기능 및 근육 긴장도를 평가하기 위해 운동 평가 적도 즉 MAS 스코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환측의 치료 효과 및 감각 운동의 회복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평가에서는 상지 기능, 손 기능, 그리고 일반적인 근중, 근육 긴장의 항목만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지의 포괄적인 운동 기능이 더 우수함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non-contrast CT 검사를 통한 중뇌동맥 고밀도 증후입니다. 질병이 있는 뇌동맥은 반대편 뇌동맥에 비해 고밀도 신호를 나타내고, 급성 뇌경색의 경우 뇌동맥 공급 부위에 이 뇌동맥 폐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NCCT는 눈에 보이는 혈류의 밀도 변화를 기반으로 뇌출혈과 뇌허혈을 구, 구별할 수 있으며, 밀도가 높으면 급성 혈전증이 발생하여 혈류가 느려지고 정체되어 심지어 동맥 폐쇄까지, 어, 동맥 폐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임상적 유효성으로 중국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결손 점수를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능 장애 점수에는 앞서 설명드린 FMA, MAS 그리고 HMCS가 포함되었으며, 세 가지 점수 중두 가지가 어, 두 가지 점수가 충족되면 환자가 해당 수준에 포함된다고 평가합니다. 먼저 Full Rehabilitation, 즉 완전 재활의 경우에는 기능 장애 점수가 91%에서 100%로 감소. 감소된 장애 수준 0을 의미하고, Significant Rehabilitation, 즉 상당한 재활은 기능 장애 점수가 46%에서 90% 감소한 장애 수준 1에서 2를 의미합니다. General Rehabilitation의 경우 어, 기능 장애 점수가 18%에서 45% 감소된 장애 수준 3에서 4를 의미하고, 어, 그 외에는 노체인지로 질병이 개선되지 않음, 혹은 사망을 포함한 이 악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브레인 토포그래픽 맵으로 뇌파의 각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다른 색상의 파워 값으로 표현되는 구형 스칼프의 평면 그래프로 흔히 알고 계시는 토포맵을 말합니다. 해당 분석에서는 psd를 사용하였으며 mi만큼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팔에서 30Hz 대역을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환측의 fma 점수입니다. 재활 훈련 후 모든 환자의 총 fma 점수, 어깨 및 팔꿈치 점수, 선복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습니다. 또한 fma의 모든 차이는 이 재활 후 대조군보다 mi군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환측 mas 점수에서는 재활 훈련 후두 그룹의 점수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높았으며 mi군의 mas 점수는 치료 후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 대뇌동맥 고혈압 증후는 뇌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의 간접적인 증후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고밀도 성분은 뇌동맥 내의 혈전 또는 색전을 나타냅니다. 재활 치료 전 NCC-T의 동맥 고밀도 값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재활 훈련 치료 후두 군의 NCC-T 동맥 고밀도 부호 값은 재활 치료 전보다 낮았고 MI 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더 낮게 나타나. 재활훈련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적 유효성 결과이며, 풀 리어빌리테이션, 시그니피케 n 트 리어빌리테이션, 제너럴 리어빌리테이션은 효과적인 재활이라 할수 있고, 그 외에는 재활의 효과가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각 그룹당 20명의 인원 중 MI 그룹에서는 19명이 대조군에서는 15명이 재활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고, 이 또한 MI군의 재활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I군과 대조군의 브레임 토포의 결과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이 3주간의 훈련 후 수동적 일상 재활과 비교하여 MIBCI EMG 자극 및 피드백을 사용한 이 재활 과정은 이에서 30Hz, 즉 알파 밴드 및아 그리고 베타 밴드에서 ERD가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고, 이 현상은 이 뇌가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활 전후 효과에 따른 그룹별 토펌의 을 비교하게 되면 이 풀리어빌리테이션 환자가 miBCI 자극에 가장 강한 반응을 보였고 시그니피 컨트리어빌리테이션 환자 또한 자극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너럴리어빌리테이션 환자의 경우 앞선 두 그룹에 비해서는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노체인지의 no 환자는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MI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이 miBCI 자극에 대한 풀 혹은 시그니피 컨트 재활를 받은 MI 그룹 환자의 반응은 대조군 환자의 반응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으나 이 제너럴 리어빌리테이션과 이 노체인지 no 환자의 경우에는 두 군의 환자군이 유사였고 유의미한 차이 또한 없었습니다. 이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m i b c i BCI와 이 FES 상지 재활 시스템이 환자의 다중 감각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동시에 재활 치료에 사용한 것을 의미하고, 이 재활 치료 또한 수동적인 치료 효과보다 훨씬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위의 결과를 통해 MIBCI 재활 시스템이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환자가 치료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논문을 읽을 때 느꼈던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논문 모두 인트로덕션이 단락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단락으로 줄줄이 이어져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논문에서는 건강한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어, 실험을 진행하여 스트로크 환자나 이제 다른 피험자군에 따른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한 어, 여기서 제안한 그 모델이 정확도가 기존 모델보다 매우 높아진 것은 어, 확인하였으나 실생활에 응용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낮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 일반적인 모뭐 모션 인텐션이라는 이런 주제에 어텐션을 접목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고 어 해당 결과를 통해 이 어텐션이 이 모션 인텐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 추후 어 테스크 도중 어텐션 정도에 따른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어,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토포맵에서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떤 채널에서 뭐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그런 명확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냥 어, 내용으로만 나타나 있어서 시각적으로 뭔가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조금 어, 아쉬웠던 것 같고 다만 FMA나 어, MAS 등다 여러 이 지표 성능 지표를 통해서 어, 그룹 간에 얼마나 이 성능이 이 m i b c i 에 대한 성능이 확실하게 나누어졌는지를 어,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재활 정도를 전체 피험자 평균으로 두지 않고 이 재활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정도에 따라서 비교했다는 것도 뭔가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 어, 이러한 지표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 추후 진짜 그 과제를 진행할 때이 재활 정도에 따른 정량적 지표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